얘를 뜨나? 그 연료 압력 아직 안 올라가요. 지금 현재? 예. 아 지금 바로 뜨네? 에러? 그러니까 그게 연료 압력 계열 낮은 거. 1076-06 1076-06 아니 뭐 시동 안 걸어도 바로 떠버리네. 그 에어코드 뭔데? 내일 압력 조절기 제어값 나눠 좀. 뭐 배선 문제지 뭐. 커넥트 빼봐라. 이거 안 부러졌네 그래도. 레일 압력은 얼마나 차이 나는데? 시동 한번 걸어봐보라, 걷어가지고. 실제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봐보자. 잠깐만. 자, 신호 한번 보러 오세요. 여기 좀 가까이. 왔다갔다 하네. 차이가 많이 나네. 이미 지금 고장 코드가 떠 있어가지고 출력이 안 나오네. 고장 코드가 지금 소구가 안 되네. 계속 떠 있는데. 핀을 좀 만져볼까요, 그러면? 접촉되는 핀을. 알펜이 안 먹네, 지금. 계속 떠있구만, 뭐. 출력이 안 나오구만. 네, 출력이 안 나와. 잘 된다며. 안 된다, 지금. 좀 빼라, 좀. 배선 문제도 좀. 배선이요? 아니야, 아니야, 그게 아니고, 봐봐라. 뭐지? 이건 까봐라.
그쪽이 보자. 에너코드가 뭐였노? 아까 뭐로 떴었지 숫자가? 1076. 네? 1076. 1076. 1076. 1076. 1076-06이었잖아. 나와. 그거 아닌 것 같다. 맞아요? 그거 아닌 것 같다. 여기 아니고. 이쪽인 것 같네. 강원래 이쪽이요. 드라이브 좁아라.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따네. 뭐냐. 요, 이게, 발전기하고 여기 위에. 계산 따는데. 요, 호수 잠깐 까봐라. 그, 발전기하고 따는데 보이지? 그 밑에 어디 쫓아나는가 봐. 한번 봐봐라. 안 까진나? 네. 그쪽에다 케이블 타이 하나 묶어보라 하고. 닿지 않게, 발전기에. 그 케이블 타이 하나, 그 단단 부분을 케이블 타이 묶어버리고. 지도 한번 걸어봐봐.
이거 문제 아니 하니까 지금 박원아. 여기 압력 조절기가 여기 0%잖아. 네. 이게 변동이 없잖아 지금. 이게 0%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. 여기 문제가 아니고 저 밑에 저게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. 저거를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. 저 잭을 한번 빼보든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. 저게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. 예. 아이엠블 밸브는 없잖아. 없죠. 일단 저게 작동을 안 하거든요. 저걸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. 그 벨트를 단품으로 넣어? 네, 단품으로 나와요. 아니, 아니, 잘하면 뜯을 수는 있는데, 네. 안 되면 제대로, 안 뜯어도 뜯긴 나오긴 나와요. 요거 선 물린데, 요거 얘기하는 거. 네, 그 고압범 부위에 있는 거. 제가 알아보고. 잠깐만, 시동 다시 한번 물어봐라. 어. 어, 돌아왔다. 돌아왔다. 돌아왔네. 만지니까 갑자기 또 돌아왔네. 죽었다. 죽었어. 왔다 갔다 한다 지금. 안 좋아. 아, 예. 배선 문제인가 보다. 배선이 접촉이 좀 안 좋은 거. 어. 배선이요? 저거 빼가지고 그 커넥터를 아 저거 그냥 바꾸시고 혹시 빼면서 네. 커넥터 한번 봐보세요. 커넥터 쪽이 접촉이 안 좋은 것 같다. 그럼 빼봐라 이거 잭. IMV요? 어, 잭만 이거 빼봐라. 뺄 수 있겠나? 안 빼줄 것 같은데. 굉장히 고난이던데. 탔어요? 아니, 이거 저쪽 아, 접촉이 열, 안 좋네. 열, 그러니까 접촉이 안 좋으니까 그 저항이 생기면 열이 받을 수 있지. 근데 이게 녹았네. 갈아버리네. 이거, 일단 이거 한번 꽂아, 빼가지고 좀 꽂아보세요, 맞는지. 그게, 여기 좀 꼽히는지. 안에 그 IMV는 괜찮나? 좀 비춰가지고
똑같이 생겨 굽히면은 이걸로 바꿔버리면 되지. 뭐. 잘 빼시네? 어떻게 잘 뺐어 그렇게? 아 근데 뭐 요런 상태에서 저 밸브까지 빼는 사람도 있긴 있어. 아니면 잘라고 그냥 이사버리고 아래는 괜찮나? 어. 그냥 눌러서 한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. 약간 쓰, 어. 눌러가지고 그냥 약간 녹기만 녹았는데 눌러가지고, 눌러가지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. 이쪽은 약간 양쪽으로 눌러가지고 여기 지금 어, 아래는 괜찮네. 일단 눌러가면 써도가 안 되면 어 그냥 뭐 이거 무관하지 나중에 안 되면은 눌러가 쓰면 될 것 같네. 눌러보기. 어, 눌러가지고 해봐라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저 모델은 GTS30H고, 지금 정상은 지금 1076-06, 레일 압력 조절기, 펌프, 회로, 제어감 나접이죠. 그래서 지금 엔진 공전등이 뛰면서 그 출력 제한이 RPM이 1800밖에 안 올라갑니다. 그래서 에어코드를 치우려고 했으나 에어코드가 치워지지 않았죠. 그래서 배선을 점검하니까 배선 접촉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커넥터에 커넥터가 접촉이 안 좋아서 약간 녹았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 자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. 아 울산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.